안녕하세요. 에코엣지입니다. 영어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 22일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도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를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여 이전 지침 내용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공개된 우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주 수산 인더스트리 대구 사업소의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2022년도 삼성물산 주 화성 HPC 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안전과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늘 그 안전과 건강의 위협이 되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기존의 물질이나 물건에 힘을 가하거나 반응을 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니 당연히 큰 힘 격렬하고 빠른 반응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파악해서 평가하고 대처하자고 하는 방법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영어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 22일부터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6월까지를 집중 확산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도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를 영상 마지막에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안내서와 개정된 고시는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안내서나 사례집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각종 설명회나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에도 응모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고시 개정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점진적으로 개정한다고 하니 입법 예고되는 것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위험성평가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상 질병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에 집중토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평가 방법 다양화,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OPS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빈도 강도의 계량적 산출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평가식이 명확화, 최초 소시 정기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최초 평가는 유해 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고 유해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수시평가,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재검토 방식으로 개편되었으며 상시평가도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 참여 확대, 근로자의 참여가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을 결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의 개정 고시에서는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 결정하는 요소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운 정의가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정 고시에서는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기술법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초 위험성 평가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확히 정하고 정기평가는 이전에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개정 고시에서는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많은 업종 등에서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매월 순회 점검, 아차사고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한제도 등을 활용하여 1회 이상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주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회의를 통해 결과를 논의하고 공유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안전점검회의 TBM을 실시하면 수시 정기평가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TBM은 툴박스 미팅으로 작업 전 공고함 앞에서 하는 즉시 미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툴박스 미팅 즉시 적응법, 단시간 미팅 즉시 적응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다섯째 개정 고시에서는 근로자의 참여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에는 사업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 참여가 가능하였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전체 과정에 보장되도록 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포착하고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 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이전 지침 내용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총 4장 2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지침에서 빠진 부분은 오렌지색으로, 신지침에서 새로 들어간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목적을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제2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모두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3조는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인데요. 기후의 위험 요인은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징이나 속성을 의미하고 위험성은 유해 위험 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험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을 결정하여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크게 변경된 부분은 기존 위험성의 추정 결정 대책 수립 및 실행이 위험성 평가 하나로 합쳐져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네요. 제4조는 정부의 책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 수립 연구 및 보급 활성화 시책 운영 실시 지원 조사 및 통계 유지 및 관리 등 다양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장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사업주가 실시 주체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도급 시에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 제5조 2가 신설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위험 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좋겠네요. 하차 사고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제6조 근로자 참여에도 변경이 있는데 유해 위험 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7조 위험성 평가의 방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 교육에 대한 내용, 외부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내용, 안전보건진단이나 PSM를 이행할 때 실시하라는 내용은 이전 고시와 내용이 같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존 빈도 강도법의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OPS법 등이 가능하다고 내용이 추가되며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빈도 강도법은 위험성의 빈도 가능성과 강도 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 수준을 산출해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에도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 하 또는 저중, 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법은 정성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 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OPS 즉 핵심 요인 기술법도 정성적 방법으로 영국산업안전보건청 HSE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각기 다른 업무나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한 JSA 자부 세이프티 어널러서스 작업 안전 분석 방법, HAGOP 해저드 언드 오위험과 운전분석 방법 사에 응용한 빈도 강도법 등의 다양한 위험성 평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는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총 5단계의 절차로 구분합니다. 기존 고시에서 위험성의 추정과
위험성 여부의 결정이 개정 고시에서 위험성 결정으로 합쳐졌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는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 굳이 필요 없는 단계라고 판단하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재고조 사전 준비에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과 방법, 평가자와 책임자의 역할, 평가 시기와 절차, 근로자의 참여 결과의 기록 보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은 이전과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시에 활용하는 안전보건 정보인 작업 표준과 작업 절차,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 안전보건 자료 공정과 주변 환경, 도급시 위험성과 작업 상황 재해 통계, 작업 환경 측정, 건강 진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제10조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의 한 방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순회 점검, 청취 조사, 안전보건 자료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전 고시와 동일합니다. 제11조 위험성 추정과 위험성 결정에 대한 내용이 합쳐져서 위험성 결정으로 정리되었네요. 제12조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실행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본질적 안전 대책,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등으로 위험성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라는 내용과 중대재해, 중대산업 사고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제13조 위험성 평가에 공유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위험성 감소 대책과 계획 실행 여부, 근로자 준수 사항 등을 개시 주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작업 전에 상시로 툴박스 미팅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14조. 기록 및 보존은 이전 내용과 같습니다. 제15조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입니다. 최초 위험성 평가를 사업 개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는 추가적인 유해 위험 요인이 생기거나 중대산업 사고나 산재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것과 1년마다 정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이전에 실시한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15조 제사항은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가름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를 담고 있네요.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인정의 신청 인정심사,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험성평가의 인정, 재인정, 인정사업장, 사후심사, 인정의 취소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교육지원, 컨설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지원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 신청 인정사업에 대한 혜택 재검토 기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전 고시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위험성 평가 고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크레스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에서는 2013년도부터 매해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를 발표합니다. 공개된 우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주 수산 인더스트리 대구 사업소의 사례입니다. 그림과 같이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추진 단계는 사전 검토, 유해 위험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유해 위험 개선, 실행 검토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최종 단계에서 피드백되어 사전 검토 단계로 완료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도 하네요.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유해 위험 파악 단계입니다.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단계입니다. JSA 작업 위험성 평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JSA 작업 위험성 평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유해 위험 개선 단계입니다. 안전보건 제안서를 상시 취합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실행과 검토 단계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며 마주친 한계와 극복을 보여줍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입니다. 결의대회, 유해위험 찾기 경진대회, 아차사고 발표대회, 산업안전강 조주간 행사,
안전표 공모 등의 활동을 하였고, 더 나아가 협력사와의 협의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2022년도 삼성물산 주 화성 HPC 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삼성전자 주 DS 부문 HPC 센터 신축 공사 현황입니다.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안전보건 방침화 목표 설정입니다. 이 사례는 PSDCA 사이클을 이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KOSHA-MIS 또는 ISO 45001 체계에서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계획 지원, 실행, 점검, 개선 총 5단계입니다. 계획 플랜 단계입니다. 지원 서포트 단계입니다. 실행 2단계입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교육, 툴박스 미팅, 위험 요인 발굴 활동, 일일 안전회의를 통한 간섭 사항 확인, 작업 단계별 위험성 평가, 이행 평가입니다. 점검 책 단계입니다. 현장에서 QR코드를 이용한 모니터링, 종합 상황실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 요인 발굴 결과 분석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책 이행 여부 점검입니다. 이번에는 긴급 상황 대응 훈련입니다. 최종 단계인 개선 액트 단계입니다. 반성과 협력사 안전 진단입니다. 현장 이문서, 안전 기준집 등 매뉴얼 작성입니다. 노사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과 목표를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른 우수 사례도 너무 훌륭했지만 JSA와 PSDCA 방법론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전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챙겨야 가족들의 행복도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동료의 생명과 안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에코엣지였습니다.